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이 대리권의 남용은 배임적 대리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 행위가 배임적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을,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을이 대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대리관계를 표시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모두 다 갑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을의 의도는 의사는 갑에게 갖다 줄 의사가 아닙니다. 횡령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용도로 친구에게 빌려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대리권의 남용, 배임적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배임적 대리행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였죠. 이거 우리 107조에서 공부할 때 대리권 남용에 107조를 준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법 제107조 비진의 표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요. 그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대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그대로 귀속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107조 1항 단서 규정에 보면 다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그러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즉 대리권 남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책임진다요. 그러니까 107조 우리 비진의 표시에서는 유효다,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유효면 본인이 책임이 진다고 무효가 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는 것뿐이지 107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우리 개념 중에 효과로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효과의 네 번째 줄에 통솔과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절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한 내용이 오른쪽 판례에 있는 내용이 또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 끝났으니까 대리권의 소멸을 해야 되겠죠. 자,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 90% 이상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 10% 정도는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 사유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성파 사원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사성파 사원수. 그래서 요거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라는 얘기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가 일반이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뿐만 아니라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였다. 그다음에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특유의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성파 할 때 요거는 세 글자 파니까 대리인파예요. 대리인파다. 자, 우리 대리권의 소멸 사유니까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가 대리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세 글자 들어가는 건 대리인이니까 세 글자 파라고 그냥 우겨 넣자고요. 막 억지로 갖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상. 그러면 둘 관계 중에서 하나 남은 건 누구죠? 본인이죠. 그럼 이때는 본인의 사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특유의 소멸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특유의 소멸사유다. 줄이 너무 많이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즉 내부적 기초관계 있잖아요. 고용관계라든지 위임관계든지 이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다. 또는 수권행위를 철회했다.
해고하진 않았는데 너 업무를 바꿔줘 버린 거예요. 너 그 업무 하지 말고 다른 업무 해라 라고 해서 업무 바꿔준 게 숙권행위의 철회다. 자, 이건 임의대리 특이의 소멸사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먼저 암기가 됐으면 사성파 사원수, 그래서 암기가 됐으면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이 사망했답니다. 대리인이 사망했으면 법률행위 할 자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리권 소멸해야 되겠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자,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사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졌다, 그런 얘기야.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여돼 있다. 그자에게 사무 처리를 계속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삼은 경우에는 그자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은 될 수 있겠으나, 자,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되기 전에는 아마 중요한 일도 맡기고 업무도 많이 부여했을 텐데, 그 이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렸대요. 그럼 기존에 하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대리권을 소멸시키겠다, 그런 뜻이고요. 대리인이 파산했답니다. 대리인이 파산했으면 법률행위 할 수 없는 관계, 경제활동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리권을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본인이 사망해버렸답니다. 그럼 본인이 사망했으면 법률관계 해봐야 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법률관계는 싹 다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 한마디로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인된 법률관계는 임의대리에만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 기초관계, 고용관계, 위임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도급관계. 그 다음에 숙권행위 철회했다라고 하는 건 업무 바꿔줘 버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중에서 요겁니다. 성년 후견의 개시 대신 들어가는 것이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의 개시다라고 하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의 사망이 대리권의 소멸사유고,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이거 대리권의 소멸사유 아닙니다. 본인의 한정 후견의 개시, 대리권의 소멸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는 이미 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지, 이거는 법정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를 암기하는 거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또는 본인에 대한 성년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 이거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는 법정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 말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가 아니고 임의 대리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 거기 13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공통된 소멸원인, 이걸 일반적 소멸원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설명은 칠판에 있는 걸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단순한 암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그 문제가 하나 있죠.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답이 서 있죠. 대리인의 파산. 답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단순한 암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미 설명이 돼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별도로 보실 필요 없고, 사성파, 사원소 이거 한 다섯 번만 해보시면 그냥 암기가 될 겁니다. 이번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야. 그렇죠.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단독 대리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도 가능한 것이고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 그래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잔금을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을이 있고요. 둘 사이에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법률행위는요,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의사결정합니다.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모두 다 대리인이 하는데 왜 법률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되느냐. 대리인은 자기 개인을 위한 행위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행위와 본인을 위한 행위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대리인 스스로를 위한 행위는 자기 이름만 쓰면 되지만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돼야 되는 행위는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이름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의 현명이 있는데 이 현명은 분료식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필요 없는 분료식 행위예요. 자, 분료식 행위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됐든 갑의 이름만 표시해서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려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현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현명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벽한 현명으로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 됐든 여기서 생기는 손해가 됐든 모두 다 갑에게 귀속시키겠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의 이름만 사용을 했다. 이것도 현명으로 볼 수는 있어요. 어차피 법률관계는 을이 하지만 법률효과는 갑에게 귀속시킬 겁니다 라고 표시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합니다. 좋았어, 그럼 갚고 라고만 표시해도 법률효과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리행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리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둘 다 대리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 행세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갑의 이름만 써버린 거예요. 갑의 이름만 이렇게 쓰고 법률행위 하면서 내가 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세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 쓰고 법률행위 하면서 본인 행세를 했고, 행세는 뭐죠? 척했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이라 믿었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을이 책임져야 된다. 을 자신을 위한 행위를 보겠다. 자, 이게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팔러 갑니다. 이 부동산은 3억짜리 부동산인데 을은 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소 5억 이상 나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가갖고 내 집 팔러 왔습니다. 내 거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갑의 이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병이 을의 이름이 을인지 갑인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을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병이 물어보죠. 아, 을 사장님인지 갑 사장님인지는 모르죠. 모르니까 아, 갑 사장님, 얘를 갑이라고 부르는 거죠. 갑 사장님, 사장님 집 파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을이 그래요, 내 집이라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샀다. 그러니까 병은 지금 어떤 걸 쳐다보고 있냐면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3억에 싸게 내놨을까?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이름만 썼어도 대리효과는 발생합니다. 이걸 보통 전에 많이 쓰는 말로 서명대리라고도 하거든요. 이것도 대리효과는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이라 믿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을 자신이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이거 주고 자기는 이거 받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명 중에서 갑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을의 이름만 썼을 때 이 을의 이름만 쓴 경우에는 이때는 이건 현명으로 보지 않고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봐야 돼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전부 을 이름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 이름만 쓰고 말았던 거지 사실은 갑의 이름을 쓸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착오를 주장해서 아 나는 원래 대리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이름만 썼습니다 라고 해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을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면 아 대리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착각으로 내 이름만 썼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나쁘게 악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착오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이건 전부 대리행위 동그라미로 표시한 겁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제시했다는 얘기죠?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인데 반드시 위임장으로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매매계약서에 갑을 대신해서 물건을 팔러 온 을이 이렇게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매도인란에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지 이름만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없었다고 한다면 을 자신의 물건을 팔러 온 것이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을의 이름만 쓰면서 한쪽 손으로는 위임장을 제시해서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자기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이라고 하는 건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면 하는 것만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리 행위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위임장 제시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또 대리효과가 발생해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현명이고 이것도 현명으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현명이 아닌 것, 즉 을을 위한 을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원칙적으로 을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착오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는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례가 나오면 위임장 제시로 나온다. 이 경우에는 대리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과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자, 114조 법조문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기 가 표시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뭐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 대립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학설의 대립은 뭐 그 표시는 현명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밑에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에서 나의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134페이지에 하단부 하고 있습니다.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도 있다. 여기 있었잖아요. 이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그래도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횡령한 경우에도요. 네,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명의 방식인데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식 행위다. 여기서 분류식 행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어떤 형태든지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걸 분류식 행위다. 그래서 대체로 현명은 갑의 대리인 을의 형식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의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례는 밑에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또 판례는 거기요. 대리관계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 없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갑대을 이렇게 쓰고 갑의 이름만 쓴 경우에도 이게 지금 갑의 이름만 서명대리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 안 나왔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갑의 이름만 즉 본인의 이름만 사용한 현명이다. 자, 과거에는 이걸 서명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 현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줄여서 이걸 서명대리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리효과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책에는 빠져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현명의 예외입니다. 현명의 예외는 상행이에요. 상행이. 상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팔고 산다.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 그 자체는 이미 그 주인이 팔겠다라고 외부에 공시해 놓은 물건입니다. 이미 현명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파는데 주인이 직접 팔 수도 있고 점원을 시켜서 자기를 대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팔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현명이 돼 있다고 봐서 추가적인 현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뭐 밖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 하나 사놓고 왔는데 거기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장이냐 아니면 점원이냐 이거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공시가 돼 있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수동대리는 현명주의의 예외가 아닙니다. 수동대리에도 현명은 적용이 됩니다. 현명주의의 예외는 상행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하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의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대방이 갑이 을이 병에게 갑의 물건 팔러 온 을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대리관계를 표시했고 상대방도 을에게 뭐 줄 때 야 갑의 대리인 을 이거 받아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냥 을 그러고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을 하는 것이지 현명의 예외가 아닙니다. 자, 구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입니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을 이름만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이란 규정을 준용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위에 있는 판례입니다. 위에 있는 판례가 사실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위임장 제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위임장 제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겠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종 의견인 다 대리인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인이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대리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는 아닐지라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 다 누가 하지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 능력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대리인이 효과 의사는 결정해야 되므로 의사 능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17조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그 적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잠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의사결정 능력이나 기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적 자치 능력을 보충하라고 법정 대리인을 두는데 여기도 제한 능력자면 여기에 법정 대리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 즉 사적 자치 능력이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사람이 또 똑같은 제한 능력자다. 그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P 하면 되죠. 법정 대리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지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밑에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아직 판례는 나오지 않아서 시험에는 거론되지 않겠지만 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저 문장은 명백히 틀린 문장입니다.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아니고 학자들의 주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리행위의 하자 한번 보시죠. 대리행위의 하자.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 요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요. 자, 대리관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다 대리인이 한다는 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갑을 대신해서 을이 병과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 할 때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그에 따른 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 의사표시 할 때 사기나 강박을 당했답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누굴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의사결정을 을이 했으니까 을 기준으로 봐야 되죠.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의사의 흠결이 있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하는 거죠. 이거 다 대리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 비통, 착사강 다 나왔네요. 또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다 의사결정하고 의사표시 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건 당연히 누구 표준해야 될까요? 이건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대리인을 표준해서 판단한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법률행위 할 때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겁먹어서 또는 속아서 법률행위 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대리인이 비진의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아, 그럼 그것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통종의 표시 착오로 했다. 그것도 무효 또는 취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그 무효 또는 취소는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 제116조 제1항이에요. 자, 그런데 116조 제2항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전부 본인이 해버린 거야. 본인이 가서 요거 콕 찍어서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요거 사와, 요거 사오되 3억 이상은 주지 말고 3억 이하로 주고 사와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말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한 자도 본인이고 지시한 자도 본인입니다. 그럼 이때는 대리인은 의사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가서 전달만 한 거예요. 얘 명칭이 대리인이지 실제 활동은 사자로서밖에 활동 못한 거거든요. 이때는 대리인이 다 결정했지만 여기는 본인이 다 결정을 했잖아요. 이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즉 본인은 그 자신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악의가 있었다 또는 과실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지, 대리인이 몰랐으니까 대리인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6조는 법조문 그대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그 의사의 흠결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얘기하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착오,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그럼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 표준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법률행위, 특정한 그 동그라미 치셔놓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지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 본인이 위임하고 본인이 지시까지 했다. 그럼 의사결정 다 본인이 해버렸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물건에 하자담보 책임 좀 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는 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예외의 세 번째 줄에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장이 조금 애매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게,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라고 할 때 대리인에게 지시를 하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할 때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했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은 잘못될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하여
대리인에게 지시를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바꿔주시면 표현이 정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대리행의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루어진 법률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고 대리인이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법률효과는 여기에 다 귀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적 법률효과, 중심적 법률효과라고 하는 건 권리의 변동 얘기하는 거죠. 권리의 변동과 관련된 모든 것. 그 다음에 부수적인 법률효과, 부수적인 법률효과는 이로 인해서 생긴 취소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자담보요구권. 이거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의 효과요.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다 귀속이 되는데, 그럼 이 귀속이 될 때 본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본인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본인이 다 해주거든요.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해주잖아요. 그 대신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리행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의 능력, 본인은 자신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되므로 권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복대리는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